여러분, 시루트인 유전자를 알고 계신가요? 바로 장수 유전자, 그리고 다이어트 유전자입니다. 오늘 제가 이 다이어트 유전자에 대한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제가 직접 보고 정말 깜짝 놀란 비밀, 다이어트 유전자에 관한 혁신적인 발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루트인, 영어로는 서트인이라고 쓰지만 우리나라 음성 표기로 그냥 시루트인이라고 말씀드릴 건데요. 이전까지는 이 다이어트 유전자인 시루트인을 신체 스스로 활성화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섭취나 주입으로 활성화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 연구 논문에서 섭취만으로 다이어트 유전자인 시루트인이 활성화되는 것이 증명되었는데요. 그 비밀은 바로 파비플로라의 섭취입니다. 시루트인을 10배 이상 활성화시키는 천연물질이 바로 이 파비플로라인데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시루트인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면 시킬수록 우리는 더 젊어지고, 또 뱃살도 줄이고, 더 건강하게 살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시루트인과 관련된 연구들을 소개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시루트인을 최대한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루트인 유전자가 발견된 것이 불과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 후로 시루트인 유전자가 노화를 막아준다는 많은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연구들의 결론은 모두 시루트인 유전자가 활성화되면 노화를 늦추고 노화로 인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루트인을 장수 유전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더 많은 연구가 나오면서 시루트인이 활성화되면 항노화뿐 아니라 지방 감소가 나타난다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했는데요. 시루트인 활성화는 미토콘드리아 생성을 촉진해서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고 결국 지방을 감소시킨다는 연구도 있었고요. 또 시루트인이 활성화되면 백색 지방이 갈색 지방으로 전환이 잘 되고 결국 신진대사가 증가하면서 지방 감소로 이어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루트인의 별명이 또 하나 생긴 것이죠. 장수 유전자에 이어서 다이어트 유전자라고도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루트인 유전자를 최대한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식이 제한, 즉 칼로리 제한입니다. 소식을 할수록 시루트인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어서 정설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바로 특별한 천연식품입니다. 몇 가지 천연식품이 이 시루트인을 활성화시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레스베라트롤과 파비플로라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포도, 블루베리, 크랜베리와 같은 베리류에 주로 들어있는 식물 영양소라는 거다 알고 계실 텐데요. 레스베라트롤이 시루트인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시루트인을 더 강력하게 활성화시키는 파비플로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논문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2014년 Natural Product Communications라는 국제학술지에 실린 논문인데요. 파비플로라가 시루트인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증명했는데요. 그 결과가 아주 놀랍습니다. 투여된 파비플로라 추출물의 농도에 따라서 8배에서 17배까지 시루트인 유전자 활성이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시루트인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레스베라트롤과 비교해 보았는데요. 파비플로라 추출물이 레스베라트롤보다 4배에서 5배 더 강력한 활성도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도대체 파비플로라가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파비플로라는 바로 흑생강입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나라 생강과는 좀 다르게 생겼죠. 학명은 캠프페리아 파비플로라이고요. 생강과 식물입니다. 이 파비플로라는 태국의 인삼이라고 불리는데요.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태국 왕실의 건강 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감염 치료나 위장장애, 피부 건강, 또 항노화, 건강증진을 위해서 민간요법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와서 이 파비플로라에 대한 연구들이 수백 편이 나오면서 각광받고 있는 천연식품이죠. 특히 시루트인 활성화에 대한 연구들이 나오면서 다이어트 소재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파비플로라 관한 연구들의 내용을 보면 파비플로라는 기초대사량을 증가시켜 준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또는 단식을 했을 때의 효과입니다. 이렇게 기초대사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칼로리 소모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피하지방뿐 아니라 마른 비만 사람들이 고민하시는 내장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다이어트뿐 아니라 활력 및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통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활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이럴 때에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파비플로라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좋은 소식은 국내에서도 파비플로라에 대한 임상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그 덕분에 국내 식약처에서 아주 최근 2024년 5월에 파비플로라 생강 뿌리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인정하였습니다. 기능성 내용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되어 있고요. 일일 섭취량은 하루에 100mg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실시한 인체 적용 시험을 잠깐 설명드리면 체질량 지수 25에서 30에 해당되는 만 19세에서 60세 성인 남녀 83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파비플로라 생강뿌리 추출물을 하루에 100mg씩 섭취하게 하였고요. 다른 그룹은 위약을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12주 후에 결과를 보니까 체지방량, 복부지방 면적, 체질량 지수 등이 위약군에 비해서 유의하게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비플로라 건강기능식품이 곧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러한 제품을 구매하신다면 꼭 기능성 인정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인지 마크 확인하시고요. 또 성분명에 파비플로라 생강뿌리 추출물이라고 되어 있는지, 또 기능에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쓰여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또 용량도 하루에 100mg인지 그리고 정품인지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장수유전자 그리고 다이어트유전자로 알려진 시루트인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또 시루트인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파비플로라 너무 중요한 천연성분이고요. 그뿐 아니라 소식과 꾸준한 운동도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시루트인 잘 활성화시켜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